네, 주요 공시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공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공시는 XQ입니다. 작은 종목인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죠. 자, 운영 자금 등약 80억 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곧바로 주가 흐름을 보실 텐데, 바닥권에 들어서 최근 들어 급반등을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오늘장도 보시면 전거래일 상한가를 뽑아냈고요. 오늘장도 상한가로 들어갑니다. 바로 지금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 현재 구간은 8,17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리기판 관련주죠. FNS테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관련주인 펜트로닉스와 공급계약 소식을 전했는데요. 4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대형 글라스 슬리밍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10.4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달 초에 고점 찍고서 좀 흘러내려갔던 주가 흐름이죠. 자, 그런데 오늘자 호재성 이슈를 전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수의 전체적인 악영향을 그대로 받는 모습인데요. 1.6%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13,54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종목 녹십자 보겠습니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장을 마치고 공시를 해놨는데요. 계약 내용은 혈액제제 및 혈우병 치료제 완제품의 수출 공급 계약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1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853억 원 규모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러면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사실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갔던 편이죠. 자, 보시면 오늘장도 일단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다만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흘러내리는 편이죠. 오늘장 129,500원까지 찍어줬고요. 현재 구간은 0.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27,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요새 합병 이슈로 상당히 떠들썩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했습니다. 합병 비율도 전해지고 있는데, 1대 1.19로 각사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단 수직적 합병이 아니고요, 수평적 합병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공시를 전하게 됐습니다. 106조 원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자, 곧바로 주가 보시면 요새 바닥권에서 주가를 가파르게 좀 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었죠. 자, 그렇지만 현재 구간, 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은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크게 낙폭을 보이진 않고 있죠. 0.42%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119,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I 관련해서 올해 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링크 제네시스 보겠습니다. LG전자와 13억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장을 마치고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9.75%, 거의 10% 가까운 규모가 되겠는데요. 자, 주가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지난 3월에 만 원대 고점을 찍고 나서 곧바로 흘러내렸던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1,300원 고점 찍고 계속 내려와 있죠. 현재 구간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장 보시면 오늘장 5,830원까지 올초 최저가를 찍고 나서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긴 합니다. 현재 구간은 3% 내려가고 있고요. 정확히 6,000원에서 현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시 브리프였습니다.